안녕하세요. 장애인 태권도 국가대표 감독 김예선입니다. 비장애인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다 은퇴 후 2018년도부터 장애인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태권도는 한 팔 또는 양팔이 절단이거나 마비인 장애인이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패럴림픽에서는 머리와 주먹 공격이 금지되고 오직 발차기 공격으로 승부를 겨룹니다. 감독으로서 선수와 지도자 중 누구 하나 낙오 및 부상 없이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대부분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비장애인 선수들과 비교하며 실력 차이를 걱정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하겠다는 의지와 열정만 있다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와 비교하기 전에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또 간절한지를 먼저 생각하는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후반 국제대회가 몰려 있어 상반기에는 선수들의 부족한 체력과 근력 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평소 안 쓰던 근육을 쓰다 보니 선수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체력이 있어야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아시안게임 입상과 더불어 파리 패럴림픽 출전권 확보를 위해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 태권도 국가대표팀 소속 김기호 트레이너입니다. 선수들의 장애에 따른 재활과 체력훈련, 영양관리, 그리고 도핑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집중하는 저산소 훈련을 통해 선수들의 심폐지구력이 좋아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꾸준한 체력훈련과 태권도 기술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수단 전체적인 컨디션은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새 선수 모두 새로운 훈련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훈련 중에도 한 번 더 해보겠다는 적극성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주정훈 선수는 기술 구사를 위해 체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인 훈련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장인 김태훈 선수는 항상 솔선수범하며 선수단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줍니다. 김태민 선수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약점을 숨기기보다는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주 똑똑한 선수입니다. 종목의 특성상 순발력과 지면 반발력이 중요합니다. 지체 부위 재활과 이에 특성화된 훈련으로 경기력을 높이는 데 신경 쓰고 있습니다. 지금 힘들지만 앞으로의 대회 나가서 메달 따고 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 모두 힘냅시다. 최고도 좋지만 최선을 다하는 대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 화이팅! 화이팅!